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무슨 종목인 거 하니? 대박 주식 시리즈 8탄이 되겠습니다. 8탄. 자, 8탄인데요. 이 종목 또한 제가 수익률을 1000%를 맥시멈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제가 원하는 금액대까지 빠지면 이 종목은 1000%까지 빠질 건데요. 1000%까지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인데, 자,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조금만, 절반만 더 빠지면 뭐 2000%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IT 회사인데요. 서비스 IT 대표 기업이기도 하면서 서비스업을 또 새로 이번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이게 주가가 지금 절체절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뭐 그래도요, 이 종목 또한 7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거, 아, 참, 이런 회사는 사실 오너가 사실상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이 오너가 돈을, 뭐,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그 인식이라는 게 뭐냐, 제가 좀 쌍스러운 이야기를 좀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좆바지게 벌어서 내 주식회사에다가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한테 내가 못 빠지게 벌어가지고 내가 배당을 내가 왜 주냐? 주식회사라는 게 개념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오너는 대표 이사일 뿐이지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든 100만 원을 투자를 했든 1억을 투자를 했든 투자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인 대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창고에다가 얼마나 쌓아놨는지 창고가 10m라고 하면 현금이 7m까지 쌓여 있어요.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이런 회사가 배당을 이렇게 적게 하면 이거 기업 오너는요, 욕을 처먹어도 쌉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경멸해요. 열심히 벌어서 내 회사에 미래를 믿고 자기 회사에 투자했던 그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를 해주고 오히려 돈을 많이 벌게끔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기업가의 정신이지. 못 빠지게 벌어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배 아프게 왜 줘? 그리고 앉아가지고 지가 써먹지도 못하는 돈 통장에다가 잔뜩 쌓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쌓아놨으면은 현금 쌓아놓은 거를 10부 능선이라고 하면 7부 능선까지 돈이 쌓여 있어가지고 더 이상 채울 곳간도 없어요. 그 정도로 회사가 튼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하다. 근데 이 회사를 투자를 하면 그래도 배당은 좀 많이 줘야 될 거냐. 그렇게 곳간에 돈 처박아 놓고 왜 올바른 데다가 쓰지를 않냐고요. 저는 이런 기업가 정말 대표이사 경멸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거의 99.9%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미지를 내가 한번 대한민국에서 한번 확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을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인 주주가 돼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배당금을 받고 이 주식회사 관성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이 아닌 전부 다100% 정규직이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올바른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네이버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판다몰이라는 카페몰인데, 이게 지금 파리도 없어요.
카페를 개업했으면 뭐 팔이라도 꼬여야 되는데 팔이도 안 꼬여. 그래서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사회 환원금을 50%를 배당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들은요, 매달 18일 날 연 6%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그 배당금 내역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3월 달 배당금을 지불을 한 겁니다. 국민기업 관성. 이거는 국민기업 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매달 6%씩 지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기업 관성, 앞으로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법인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사회 환원금을 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0% 수익이 나는 종목을 한 종목을 추천을 받는데 기본이 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500만 원이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달서부터 여러분들이 도로 환불을 받는 겁니다. 추천 1000% 수익이 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로 늘려줄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무료로 받으시고, 그리고 사회 환원금 500만 원을 냈으면 500만 원의 50%, 250만 원을 포함해서 750만 원을요, 매달 여러분들이 분할로 지불을 받습니다. 자,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재무구조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게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 돼도요, 내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으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해도 내 자산이 내 자본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러면은 견딜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산의 높이가 10m라면 7분 응선까지 회사의 자본금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 정말 엄청난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업이 7년 연속 흑자 지속이에요.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IT 회사입니다. 이번에 서비스 업종까지 추가를 했어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기 이전에 잠시 후 공개를 해드릴 텐데,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카페인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IMF 위기 경고를 내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공개해 드리기 전에, 자, 왼쪽에 이 카페에 보시면 카테고리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자, 제가 추천드리는 이 8탄, 대박 주식 시리즈 8탄이 왜 최하 1000%를 먹을 종목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 이전에, 이제 금융위기가 곧 올 겁니다. 이제 곧 올 것인데, 제가 그 전에 2008년도에 금융,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왔죠. 그리고서 몇 년을 급락을 했습니다. 자, 몇 년을 급락하고 난 다음에 1년, 2년 바닥을 잡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 종목을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303탄 나노메딕스 4450%, HLB 생명과학 335탄 1660%, 필룩스 2260%, 350탄, 이렇게 해서 500개 종목의 분석 시황 자료 그리고 수익률이 났던 자료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한번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런 대박 종목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하 1000% 투자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는데 지금 수익 납니까? 절대 수익 안 납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그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제 종목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사회헌원금을 받으시면 최소한 자산이 50%는 증액이 됩니다. 뭐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50% 사회환원금을 지불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닥을 잡고 턴 어라운드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추천주를 매수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이 근거자료가 똑같이 이번에 금융위기 때 이런 대박주를 또 추천을 지금 오늘서부터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나 정확한가? 2020년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여기 은봉, 여기가 은봉입니다. 바로 요 날입니다. 제가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면서 월가의 움직임을 전부 다 포지션을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요 날 21선을 깨고 뚝 떨어진 날 제가 아침장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랴부랴 글을 썼습니다. 7시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곧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 그러니 카페 회원들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손절을 치고 수익이 나는 종목은 전부 다 끊어라 라고 글을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급락이 했잖아요.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거 오판입니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월가 애들의 그 포지션을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날 이 고점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한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락장은 이거 수상하다. 포지션의 변화가 있다. 하락장에 배팅을 하기 시작했다. 라는 그 분석을 제가 하고 아침 7시에 부랴부랴 장 시작하기 전에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코로나는 이거는 그냥 코로나로 그냥 몰아가는 겁니다. 월가 애들이. 월가 애들은요, 몇 년 동안 바닥에서 끌고 올라왔던 주식을 이날 현물로 다 내다 팔고, 현물로 내다 팔기 전에 무슨 포지션을 구축했냐? 금융위기를 준비하는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로? 파생시장으로. 그래서 하락장에다가 배팅, 현물을 내다 팔면서 돈 벌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선 뭔가 큰 이슈가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공언을 한 겁니다.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나도 코로나, 너도 코로나, 저 나라도 코로나. 자, 한번 아프리카도 코로나. 그렇게 공포심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해서 선물 옵션 포지션으로 이번에 미국 월가애들은 엄청난 돈을 챙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기술적 반등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건 제가 안 올라오면은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근데 주가는 다시 또 빠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은 전량 손절을 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3년, 4년 동안 개박살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손실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종합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급락을 추가로 더할 것인데 여러분들은 절대 이 시장에서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저를 알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재개설 1위 탈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해외 선물, 제가 시총 1위 삼성전자를 제가 탈환하겠다. 어느 날 막걸리 한잔 먹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해외 선물 수익률을 지금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데요. 백 몇십 일 만에 지금 10억 가까이 벌었습니다. 앞으로는 100억 버는데 몇 달 안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을 공개를 할 텐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사내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빵빵한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금융위기가 뭐 몇 달 오다가 끝날 게 아니거든요. 몇 년이 올 텐데, 몇 년이 올 텐데 회사의 자본금이 딸라당 딸라당 하다 그러면은 불안해서 투자하겠습니까? 아무리 재무 구조가 좋아도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건 사내 현금 흐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고간의 높이가 10m가 10m라면 현금 자산이 7분 음성까지 돈이 꽉꽉 군홧발로 짓밟아서 꽉꽉 채워놨습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아무리 금융위기가 와도 고간에 고간 빼먹어도 이 회사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챙겨놨어요. 그러면 투자로서는 무조건 투자 대상 1위죠. 이런 주식이 베스트 주식입니다. 정말 사내 현금 흐름이 7분 능선까지 돈을 채워놨다니까 곳간에다가. 그러니 얼마나 안심할 수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어제 종가가 12,000원인데요. 12,000원인데 저는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지면 돈이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이 회사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다 계산을 해 놨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29,000원입니다 29,000원에서 29,5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3만원을 넘고 꼭지 목표가를 때려맞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이미 꼭지 목표가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잠재자산이 29,500원 3만원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고점을 때려맞고 개미들한테 온갖 뉴스 공시 해가지고 다 팔아먹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앞으로 6토막이 더 나야 됩니다. 지금 12,000원에서 6토막이면 6토막이면 뭐 한 2,000원대 되겠네요. 2,000원대 앞으로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은 찔끔찔끔찔끔 몇 년을 빠지기 시작해서 2,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하락장이 얼마나 깊은가. 그러면 뭐 한 2,000원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잠재자산이 29,500원이니까 29,500원 대비 뭐 대충 여기가 뭐 한 3만원 돈 되겠네요. 27,000원 정도 되니까 자, 이 고점 대비 10토막이 빠지면 뭐 2,500원에서 3,000원이라고 봐야죠. 그죠? 그런데 그만큼 빠져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왜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니까. 이 종목은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어요.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원래의 주가대로 다시 회귀하는 본능이 있다. 그래서 2,000원대, 3,000원대까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무리 회사의 내용이 좋다라고 해도 쉽게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시 3,000원대까지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구간,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정상적인 구간에도 3,000원까지 떨어지는데 금융위기가 오면 거기서 절반 더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사를 지내셔야 됩니다. 3,000원까지는 무조건 빠져야 되고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면 3,000원까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3,000원에서 절반만 떨어지면 1,500원 아닙니까? 그러면 3,000원까지 빠져서 이 종목이 다시 3만원을 치면 1000%를 먹는 것이고, 거기다가 1,5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뭐 1,500% 수익 나겠네요. 뭐 그냥 대충 주먹 구구식으로. 자, 그런데 1,500원에서 500원 더 빼는 건 쉽잖아. 그죠? 1,500원에서, 아, 이 양 3,000원에서 절반 더 빼가지고 1,500원까지 뺐는데 거기서 500원 더 빼는 거 금융위기인데? 이게 대공황이 터졌는데? 그까지 거 500원 빼는 거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전 세력이라 그러면, 나 같으면 나는 무조건 이 종목 1,000원까지 뺍니다. 평상시 같으면 절대 그렇게 빠질 수가 없어요. 생 개지랄을 작전을 펴도 절대 그 금액이 빠질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번에 엄청난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3,000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1,500원까지 빠져라, 1,000원까지만 빠져라 이러고서 여러분들은 고사를 지내십시오. 정한수 떠놓고 매일 돌아가신 부모님,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처님 하나님 이렇게 찾으시면서 매일 정한수 떠놓고 비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단 딱 한 주만 사세요. 딱 한 주만 사시고, 남들은 지금 이 종목으로 인해서 재산이 열토막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매일 이거를 보시면서 미래에 희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분석대로 12,000원짜리가 3,00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대로 떨어지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야, 내가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 재산이 10배가 늘어날 수 있는 이 종목을 내가 받았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는 게 재밌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노가다 건축 현장에서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아도 그 돈을 매일매일 모아가면서 내가 1,000만 원을 모으고 2,000만 원을 모아서 앞으로 종합주가가 3년을 빠지면, 급락장이 3년을 오면 3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씩만 모아놔도 1년이면 2,000만 원, 3년이면 6,000만 원입니다. 그 6,000만 원에 10배만 튀기면 여러분들은 재산이 6억이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은 틀림없이 그렇게 빠집니다. 대박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소화가 1000%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8탄 사내의 현금 흐름이 곳간에 7분 운선까지 쌓아놓은 이 주식, 이 주식의 현금 자산을 믿고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금융위기가 오고 아무리 환율이 1,800원, 2,000원까지 올라가도 이 회사는 견딜 수 있는 자산이 이미 곳간에 7분 운선까지 채워놨다. 이 회사의 잠재자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9,500원이라고 29,500원인데 정상구간이면은요, 정상구간이면은 지금 12,000원이면 이거 완전히 개값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거든요. 그래서 IMF가 안 와도 이 종목은 무조건 원래의 주가대로 주가가 빠져야 됩니다. 왜 빠지는가? 3,000원, 4,000원에 사가지고 3만원에 팔아먹었던 세력들이 또 한번 튀겨 먹어야 되거든. 또 한번 작전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작전이 이게 쉽게 안 돼요. 회사의 재무구조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게 IMF가 왔네.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오네. 얼마나 좋아. 하락시킬 때 그 확실한 요건이 생기니, 내가 조금만 물량을 바닥에다가 막 집어던지면 개미들 물량이 막 투매 물량이 막 쏟아지는데,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과거에 불과 몇 년 전에 1000%가 넘는 작전을 했던 그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저는 작전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29,500원이니까 퉁쳐서 3만원이라고 잡고 12,000원에서 이제 종합주가가 흔들리면 이 종목은 무조건 3,000원까지 빠진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금융위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서 야 절반만 더 빼봐. 1,500원. 야 500원만 더 빼봐. 1,000원. 재밌잖아요 인생. 작전 세력들은 그렇게 돈 버는 겁니다. 저는 그 밑그림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겁니다. 어제 종가가 12,000원인 이 종목,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사내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리 금융위기가 나와도 이 회사는 자산을 지킬 수 있다. 7년 연속 흑자 지속인 이 종목, 이 종목을 분양받으셔서, 아 분양이란다, 추천받으셔서 바로 추천비용도 100% 제가 다 돌려드리고요. 사회환원금도 50% 도로 다 매달 25일날 지불해드리는 이 종목,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배당 받으시는 거, 아까 제 배당 받는 조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자, 무작정 이 종목을 추천받겠다 그러고서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습니다. 자, 문자로 주시거나 아니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가 주식을 추천하는 카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카페에 인사말 정도는 쓰시고 그리고서 추천받고 싶다 글을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절차를 밟으셔서 저와 인연이 되시는 분은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금융위기 때, 이거는 절대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앞으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추천받았던 추천 금액도 냈던 회비도 전부 다 환불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사회 환원금까지 50%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 제가 왜 하는가? 이번 금융위기 때 정말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피눈물을 제가 닦아주자. 그게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금융위기가 오는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내놓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